네 밟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. 너도 내 뒤 밟았잖아. 무언구 잘 다녀왔어? 복지재단 홍보 영상은 핑계고 남편 뒷조사했더라. 너랑 무슨 상관인데? 매우 상관 있지. 바람난 남편 감싸준 것과는 달리 남몰래 뒷조사나 하고 다니니까 수상하잖아, 누가 봐도. 대체 왜 그렇게 못 견디는 거야? 차영사 비리랑 다르게 내 남편 불륜 눈 감아준 게 그렇게 화가 나니? 공소권 없어진 사건이야. 함부로 결론 짓지 마. 그렇게 감싼다고 있던 게 없던 걸로 될까? 그래, 앞에선 바람난 남편 감싸주고 뒤에선 몰래 조사한 거 맞아. 맞는데 난 적어도 너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만 같이 살진 않아. 와인색 코트 여자 유인영이지? 사로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정원의 정신과 주치의. 글쎄? 넌 항상 이런 식이야. 절대 손해보기 싫어하고 날 이용하려고만 하고. 날 이용한 건 너잖아. 누가 와인스 코트 정보 흘려달랬어? 찾았든 못 찾았든 왜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? 너 바보야? 그 여자 정체 알면 너 용의선상에서. 웃기지 마. 네 말대로 유윤영이 와인스 코트 여자가 맞다 쳐. 살해 추정 시각에 자기 병원 있는 빌딩 들어간 게 뭐가 이상하지? 진짜 그 여자 정체 알면 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 거 맞아? 아니잖아. 여전히 날 의심할 거잖아.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싫어. 난 어떤 답도 안 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해. 그래, 맞아. 난 널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. 네가 거짓말했다고 보니까. 차은세 살해 당일 너 현장 들어갔었지? 진명숙 때처럼. 조사 때 아니라고 말했잖아. 아니라고 했으면 믿어야겠는데 난 못 믿겠어. 믿고 싶어도 난 못 믿겠다고. 네가 나 제대로 믿은 적이 있긴 해? 그냥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. 늘 그래왔잖아 넌. 프라이데이.